바이러스 행세를 하며 면역 체계를 가동시켜 백신의 효능을 높여주는 새로운 개념의 화합물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. 아직은 초기 단계라 인체 적용은 어렵지만 후속 연구의 성과에 따라 코로나19 같은 여러 감염병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.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맞고 있거나 맞을 백신들의 평균 예방률은 60% 중반에서 최대 95%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. 작용하는 원리는 비슷하지만 만드는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인데 어떤 백신도 100%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화학연구원이 백신과 함께 몸에 투입해 백신의 효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어주번트, 즉 면역 강화제를 개발했습니다. 이 면역 강화제는 세포가 실제 바이러스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RNA 화합물로 항체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 가짜 RNA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화합물을 넣어서 이 외부 물질이 착각을 일으켜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원리를. 분자량이 작은 여러 물질들로 합성해 실제 바이러스 RNA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보다 만들기가 수월하고 생산 비용도 저렴합니다. 연구팀은 이 면역 강화제를 섞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쥐에 투여한 결과 항체 생성이 4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. 물론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독감 백신에서 입증이 되었듯이 그 원리는 다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연구팀은 동물 백신 생산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 1, 2년 내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체 백신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TJB 김진호입니다.